같은 날씨엔 왠지 매운 게 당긴다니까. 매콤한 맛은 침샘을 자극하잖아. 매운 요리하면 삶은 검정농어지. 만민당에 한번 가보자. 이봐, 우리 왔어. 뭐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야, 여행자 왔구나. 오늘은 좀 한가한가 보네. 뭐 먹을래? 삶은 검정농어. 그래, 금방 나오니까 얘기 좀 나누고 있어. 고마워, 묘사부. 마침 너희 생각 중이었는데 진짜로 왔네. 마음이 통했나 봐. 우릴 찾았어? 응, 상의할 일이 좀 있거든. 너희도 오면서 봤지? 성 곳곳이 추걸절 분위기로 바뀐 거. 추걸절도 리월의 전통 축제야? 맞아. 추걸절은 가을의 밝은 달을 기리는 리월의 성대한 축제야. 어르신들 말로는 수천 년 전 선인들도 이 기간엔 선도를 구했대. 하지만 지금은 맛있는 걸 먹고 친척이나 지인을 만난다거나 달 구경, 꽃 구경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 훨씬 간소화돼서 모두들 좋아해. 번거롭지도 않고. 아, 내가 좋아하는 축제 같은 걸. 페이모는 음식 센스가 끝내주잖아. 분명 추걸절을 좋아할 거야. 야, 너 내 센스에 불만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시간 있어? 올해 요리왕 대항전에 참가하려는데 너희가 내 요리 고문이 돼줬으면 해. 그래, 친구한테 묻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거야. 요리왕 대항전? 리월에 그런 대회도 있어? 아, 너희 아직 못 들어봤구나. 추걸절 주제는 칠성의 결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주제는 음식과 강산이야. 그래서 칠성이 이 주제에 딱 맞는 요리대회를 개최했지. 음식과 강산. 맛 좋은 음식과 강산의 경치라니. 꽤 괜찮은 주제잖아. 그니까. 은광님이 직접 정했다던데 역시 대단해. 항상 기상천외하시다니까. 사실 요리왕 대항전에 참가하고 싶은데 머리도 많이 쓰고 요리하는 것도 시식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그래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볼까 하는데 너희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고정관념 좀 떨쳐버리고 싶거든. 헤이, 쉽네. 곳곳에 우리 친구들이 쫙 깔렸잖아. 그렇지? 오, 자신만만한걸? 당근, 당근! 말해, 뭐해? 시킨 것만 다 먹고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하나씩 물어보자. 응, 응! 완벽해! 누룽지가 돌아오면 다 같이 출발하자고! 삶은 검정 농어가 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별 말씀을. 와, 진짜 맛있어. 역시 이런 날엔 화끈하게 매콤한 요리가 딱이지. 우리 향릉이 사고 뭉치라. 나가면 너희가 많이 챙겨줘야 할 거야. 아버지,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내 딸을 모를까봐? 나가서 내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여행자의 듬직함 좀 배워와. 걱정 마. 우린 친구니까 서로서로 잘 도울게. 누룽지도 돌아왔어. 문 앞에서 방방 뛰고 있다고. 그럼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먹고 말겠어. 많이 먹었나? 재밌는 아이디어라면 호두가 분명 신박한 의견을 내놓을 거야. 자, 처음엔 호두로 하자. 아,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아, 페이몬이랑 여행자 그리고 향릉이잖아. 그래, 왜 호두를 입고 있었지? 무슨 꿍꿍인데? 나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는 거야?
호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좋아하는 음식이라... 갑자기 모르니까 대답하기 어렵네. 호두가 대답을 못하다니 말도 안 돼. 아무리 입심 좋은 새라도 문 닫고 쉬는 시간은 있잖아. 나도 똑같아. 새한테 문을 닫고 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깊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좋아하는 요리만 말해주면 돼. 지금 여론조사 중이거든. 알겠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는 거지? 그럼 너무 이상한 건 만들지 마. 새우만두를 곁들인 생선 전골도 충분해. 생선 전골이랑 새우만두? 엄청 평범한데? 평범하기도 또 평범하지 않기도 해. 봐봐, 생선 전골은 뜨겁고 매워서 동적인 요리인데 거기에 새우만두를 더하면 정적인 요리가 된다고. 이해가 돼? 동적인? 동적인 요리라. 나 만들 줄 알아! 슬라임 미끈미끈! 그런 게 아니라, 요리는 다 각자 고유의 분위기가 있어. 봐, 오감 모두를 자극하는 생선 전골의 붉고 매운맛! 이런 걸 보고 동적이라고 해. 반면, 투명하고 담백한 새우만두는 정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적인 음식과 정적인 음식을 조합하면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해줘. 무슨 궤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은 잘 어울리고 서로를 돋보이게 해준다. 알 것 같다! 고기와 야채의 달고 짠맛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거지? 정답! 다만 꼭 단 음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나처럼 몸 생각하는 사람은 단 걸 잘 안 먹거든. 그렇구나! 아무 말이나 한 건 줄 알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역시 호두야! 고마워! 아무 말 대잔치라면 이야기꾼 아저씨도 호두는 못 이기지! 응? 뭐, 칭찬으로 들을게. 오! 역시 넌 알아들었구나! 천지 만물 생로병사! 단짠 맵짠엔 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 아는 사람은 안다고. 여행자도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볼게. 호두한텐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불복녀로 갈까? 불복녀라... 거기서도 분명 재밌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재밌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라고. 아, 여러분이군요. 무슨 일이시죠? 오, 귀한 손님이군. 오늘은 한가한가 봐. 으악, 배출 목소리가 왜 이래? 이봐, 목을 보라고. 아, 장생 목소리였구나. 약을 지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 그냥 얘기하러 왔어. 음식에 관한 것 좀 물어보려고. 제가 요리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두 분, 아니 세 분!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좀 말씀해주세요. 이 친구 말을 참 예쁘게 하네?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있지. 좋아하는 음식이요? 하나같이 다 맛없죠. 치치는 미각에 문제가 있어서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치치야, 선호하는 건 있지 않아? 넌 어떤 느낌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느낌... 식감?
사람이라면 있어요. 차가운 코코넛 우유요. 코코넛 우유는 음료라서 참고하기 어렵겠네. 여러분은요?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난 그냥 잘 넘어가는 고기 요리면 다 좋아. 저도 비슷해요. 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아이들인데 그분들은 큰 조각의 고기나 해산물은 삼키거나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음식을 좀 더 작게 조리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또 감기에 걸린 분들은 인후통으로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죠. 전 보양도 하실 겸 그분들에게 국물 요리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아, 약선 요리 같은 거요? 약선 요리는 싫어요. 죄송해요. 제 생각이 너무 편향됐죠? 요즘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서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아마 요즘 날씨 변화 때문이겠죠? 그럭저럭 괜찮은 얘기였어. 나를 맞고 노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요리. 좋은 선택 같아. 약선 요리는 가정식보다 영양의 균형을 더 중요시해. 평소엔 이런 거 신경 안 썼지만 이번엔 대회니까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기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의미가 있으면 더 좋아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아주 유용한 의견이네. 다들 고마워요. 벌려. 도울 수 있어서 나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관점은 또 다르네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별 말씀을요. 조언을 잘 새겨듣는 걸 보니 넌 좋은 요리사구나. 향루는 요리 연구에 진심이라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있거든. 히히, 다들 취미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원래는 혼자 고민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색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헛걸음은 아니었단 거지?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자. 기발하고 시민들의 각도에서도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 아, 다음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좋겠네. 음식과 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 집어쳐.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고. 코코넛 우유 마시고 싶어요. 응? 여행자랑 페이몬, 그리고 향릉까지? 다들 오랜만이네. 야, 무슨 바람이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무슨 일 있나요? 바닥에 저 엄청 큰 돌덩이는 또 뭐야? 말하자면 길어. 어쨌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정체불명의 돌덩이는 내가 처리합니다. 둘 다 불만 없죠? 네 일 처리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잖아. 네가 맡아주면 나야 안심이지. 그 말, 내 능력은 믿을 수 없다는 건가? 어? 비바람에도 장소불문, 발에 불이 났게 뛰어다니는 각청이랑 넌 다르지. 그리고 이번 일에 신경도 안 쓰더니 뭘 그렇게 따져? 그냥 해본 말이야. 네가 그렇게 꼬집어서 날 나무라는 바람에 여행자 일행 모두가 얼어붙었잖아? 그럴 리가. 이 돌덩이가 궁금한 거 맞지? 그럼 여기 대항해가 북두선장이 소개해 줄 거야. 이 사람이? 뭐 좋아? 꽤 큰 돌이지? 표면이 매끄러운 게 꼭 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민들이 얕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침식되다 보니 이런 모양이 되었겠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니 공공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우리 쪽에 두면 그들도 안심될 거야. 돌덩이 안에 뭐가 있는데? 무기에 곰봉까지 써봤는데 깨지긴커녕 금도 안 갔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돌덩이는 아닌 것 같아. 무기로도 안 깨지는 돌덩이라 대단한걸? 뜻밖에도 각청이 이 거대한 돌덩이를 신경 쓰길래 처리를 맡기기로 했어. 이런 건 나중에 말하고, 너인 여긴 누굴 찾아온 거야? 아! 우린 너희 모두를 찾아왔어! 설마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아니에요! 페이몬이 너무 과장한 거고! 사실은 여러분의 음식 취향을 들어보려고 온 거랍니다. 음식? 갑작스러운 질문인걸? 내 입맛은 단순한 편이야. 정교, 간단, 담백, 섬세. 이거면 돼. 그게 단순한 건가? 내 요구사항을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면 단순한 거 아니야? 바다에서 몇 주만 살면 네 사치병 따위 쏙 들어갈 거라 장담하지. 북두 언니는요? 나는 신선하고 따뜻한 요리면 다 좋아. 매운맛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고. 안주는 어때? 무조건 좋지. 난 역시 해산물이 좋아. 해산물이랑 뜨거운 음식, 그리고 정교, 간단, 담백, 섬세. 아니야! 여행자! 너 황금 새우볼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새우살을 깨끗이 씻고 아주 얇게 썬 감자채로 감싼 후에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꽤 손이 많이 가는 요리야. 정교한 모양의 담백한 향기. 접시에 올려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솜씨는 섬세해야 하니까 은광님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지. 원래 요리의 진정한 의미는... 뭐더라?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바로 그거야. 황금 새우볼은 아름다움과 맛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요리야. 알겠다. 각청은 황금 새우볼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답 나왔구먼. 뭘 그래? 자, 세 분의 의견은 잘 들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잘 참고할게요. 참,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 다음 약속 있어? 너희랑 이 돌덩이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은데. 우리 전공이지. 우리가 바로 최고의 수사 전문가잖아. 그래, 어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를 찾아 직접 조사해보려고. 추걸절의 유래는 너희도 대충 알고 있겠지만 난 이 명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리얼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거든. 할아버지의 메모를 보면 리얼엔 조왕신이 있었고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에 이 신을 기렸던 것 같아. 조왕신에 관한 서적은 워낙 희귀하기도 하고 내용도 헷갈려서 조왕신을 아망죄군이라고 하는 학파도 있고 아예 다른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민간설화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조왕신의 감시를 찾았더니 신상은 없고 겉이 반들반들한 거대 바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거대 바위는 운송하다가 분실돼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던데 이 돌의 특징이 그 소문의 돌과 비슷해서 말이야. 어쩌면 저게 그때 사라졌다는 그 돌일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문서를 연구하신 끝에
조왕신을 기렸던 기념일이 조신절이라 불렸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하셨고 조신절이 어쩌면 추걸절의 원형일지도 몰라. 이걸 입증하려면 우선 조왕신의 실체를 알아내야 해. 세군께서 떠나신 지금 리얼은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난 후손으로서 세군처럼 리얼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할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역사도 검증할 수 있고 전통도 이어갈 수 있고 할아버지의 가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잖아? 이 돌덩이는 가져온 지 2, 3일 정도 됐어. 마침 이 돌이 나타나기 전에 올해 추걸절의 주제는 음식으로 정해졌고 어쩌면 이건 역시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엄청난 사명감이네. 역시 각종이야. 괜찮아. 너희들 중요한 일 있는 거지? 난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어? 잠깐만! 방법이 있어! 뭐야? 갑자기 시끄럽게. 박청! 그 조사 나도 따라가도 될까? 에? 하지만... 조왕신에 대한 조사라면 요리랑 관련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요리대회에 쓸만한 영감을 줄 수도 있어. 제발 데려가주라. 뭐든 도울게. 그렇게 간절하다면 알았어. 정말? 고마워. 각청 참 착해. 그럼 이제 출발하자. 경직 산정에 고소가 많다던데 먼저 그쪽에 가서 알아보자고. 좋아, 우선 경책산장으로 가자. 좀 전에 네가 한 말엔 오류가 있어. 나도 매일 옥경대를 산책하고 리오랑도 둘러본다고. 그냥 살찌는 게 싫어서 걷는 거잖아. 약심 할머니, 우리 궁금한 게 있어. 혹시 경책산장에 고서 있어? 아주 오래된 그런 거. 고서를 찾는 게냐? 가만히 자. 저쪽에 비운 상회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어. 집에 다 못 둔 책을 거기에 쌓아놓고 그 집 도련님이 가끔 책을 보러 오더라고. 비운 상회의 도련님이라면 행추잖아. 행춘의 창고였구나. 가서 둘러보자. 사람 살려! 도둑이야! 어? 저쪽에서 난 소리 같은데? 빨리 가보자. 서구 청소하는 날인데 느닷없이 도둑을 만날 줄이야.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전 괜찮아요. 옷차림을 보니 혹시 여행자님? 그리고 이분은... 각청님? 정말 영광이에요! 실례할게. 여기가 비운 상회의 오래된 책 창고라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조왕신과 관련된 고서 있어? 조왕신이요? 전 그분이 암왕제군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래? 요리할 때 사용하는 불은 부뚜막의 힘을 빌린 거고 부뚜막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암왕제군님의 은혜이며 그분을 조왕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연구했던 친구가 말해줬었죠. 그것도 일리 있네. 혹시 관련된 다른 서적은 또 없어? 그런 질문은... 저도 도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나요? 주문 행추! 안녕!
여기엔 무슨 일이야? 한가하고 따분해서 책 좀 보려고 중훈을 데려왔어. 난 그냥 따라온 거야. 옥형 각청님도 계신 걸 보니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군요. 행초도령, 외람되지만 이 서구에 조왕신과 관련된 고서가 있을까? 창고를 직접 정리해서 안에 있는 책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리월신화 보강이라는 책에 조왕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빌려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승우, 여긴 내가 안내할 테니 가서 일 봐. 나왔다! 어때? 관련된 내용 찾았어? 응. 행초도령 기억력이 대단해. 정말로 리월신화 보강에 조왕신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 다만 책엔 그 형태는 용과 같아 꼬리로 태양을 가리고 발톱으론 불을 다스리며 인간에겐 지혜를 줬다. 인간은 이로써 음식을 만들고 풍족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쓰여있어. 용과 같은 형태라. 암왕제군님의 소문과 똑같네. 맞아. 하지만 관련된 기록은 이것뿐이었어. 더 알기 위해선 계속 조사해봐야겠지. 여긴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집도 도술 명문가로서 꽤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어. 너희가 말하는 그 조왕신에 대해서도 얼핏 기억나긴 하는데 귀리 집에 나타났었다는 전설이 있지.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책은 사람이 쓰는 거라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잖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책 속의 기록 역시 모두 다르고. 큰 도움이 못 돼 아쉽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 리얼 땅은 넓고 풍요롭잖아. 존재했던 것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 계속 조사하다 보면 분명 뭔가가 나오겠지. 다들 고마워. 우린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찾아볼게. 아, 잠깐! 나도 물어볼 게 있어! 행추, 중훈! 너희 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 음식? 설마 너 요리왕 대항전에 참가하는 거야? 맞아! 왜 그렇게 경악하는 건데? 향능, 이건 중요한 대회야. 제발 부탁인데 이상한 재료로 참가하지는 말아줘. 이상한 게 뭔데? 슬라임 미끈미끈 버섯 무침 같은 요리겠지? 슬라임 미끈미끈 버섯 무침은 반응이 별로긴 했어. 그래서 좀 더 잘 먹히고 매력적인 메뉴를 만들려고 조사 중이야. 그렇다면 난 냉채를 좋아해. 중우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지? 맞아, 정확해. 내 입맛은 담백한 편이라 산뜻하고 신선한 요리를 좋아해. 채소국, 해산물찜, 전골. 뭐 이런 종류는 다 좋아. 행추 이미지랑 잘 어울리네. 또 한 명의 담백파. 기록 완료. 이렇게 다 개인적인 취향에다가 의견도 다 다른데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희는 모두 내 손님이고 손님을 웃게 만드는 게 바로 요리사의 사명이잖아. 향능이 개발하는 요리가 기상천외하긴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항상 변함없지.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라면 분명 향능처럼 순수하고 항상 손님을 생각하는 사람일 거야. 갑자기 내 칭찬은... 부끄럽게. 아, 시간을 너무 지체했네. 내 질문은 끝났어. 그럼 계속 조사해볼까? 각청, 다음은 어디야?
아까 조왕신이 나타났었다고 했잖아. 오늘날 귀리집은 인적이 드문 광야야. 근처에 망서 객전이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자. 여러분, 멀리는 안 나갈게요. 모든 게 순조롭게. 힘내.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고. 가자. 다음은 망서 객전이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아, 증은! 아무 책이나 골라서 날 위해 읽어줄래? 그럼 난 머리를 안 써도 되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그럼 내가 읽어줄게. 치정남녀 한담록. 이 책은 어때? 행추, 아무래도 너희 집 서고엔 이상한 책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옥경대 암투기 교실록, 이 책은 어때? 이건... 언소를 찾았어! 여행자? 그리고 그 옆은... 우리 친구들이야! 향릉, 누룽지, 그리고 각청! 각청이라면 그 리월 칠석의 그... 그... 안녕하세요. 아니, 나처럼 평범한 소시민이 옥경성님같이 대단하신 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건강한 신체, 힘있는 손목, 순박한 눈빛까지. 이 사람 분명 좋은 요리사야. 먼 곳에서 망서객잔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사실... 그렇군요. 조왕신이 귀리집에 나타났었다는 말이 있던데, 망서객자는 이 일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건물이잖아요. 주변에 고서가 있다면 이곳으로 보내졌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망서객자에 서고가 있나요? 그리고 조왕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이곳엔 오래된 책들이 꽤 있어요. 저도 거기서 요리법을 찾아봤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가서 찾아보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 여행자, 너한테 상의할 일이 있는데. 어? 우리 돈 내야 돼? 우리 사이에 돈은 무슨? 그냥 시간 있으면 만족 샐러드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 갑자기 웬 만족 샐러드? 객잔 메뉴에 있는 사람 알지? 잘생기고 키는 별로 안 큰 그 친구 말이야. 조용히 해. 들으면 어쩌려고. 어쨌든 누군지 알아들었으면 됐어. 사장님께서 그 친구 좀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매일 밖에서 돌아다니니 뭐 챙길 수가 있어야지. 게다가 행인두부 말고는 잘 먹는 것도 없다니까. 사장님 말로는 네가 만족 샐러드를 만들어줬더니 좋아했다던데. 그 방법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나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소한테 만들어주려고? 너희 소한테 잘하는구나.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치는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서 뭐하겠어. 금방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갔다 와. 고마워, 여행자. 그래.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각청이 책 보는 동안 우리는 만족 샐러드 만들자. 향릉, 넌 뭐 할래? 나도 배우고 싶지만 다들 할 일 하러 가는 거니까 난 각청이랑 여기 있을게. 그럼 우린 갈까? 만들어봐. 나는 옆에서 보고 있을게. 한번 보면 대강 다 기억하거든. 이 정도면 됐어. 좋아. 제대로 배웠어. 고마워. 순서 다 기억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이래봬도 내가 이금방 최고의 요리사라고. 그럼 우린 향릉이랑 각청한테 가서 뭐 좀 알아냈냐고 물어보자. 각청, 향릉, 우리 왔어. 요리는 다 만들었어? 우리도 마침 막 끝났어. 어디, 도움은 좀 됐나요? 네, 게다가 조왕신에 대한 뜻밖의 기록도 찾았어요. 책에는 북서쪽 200리 떨어진 곳에는 귀리집이 있다. 그곳엔 큰 부락이 있으며 사람들은 사냥과 농사를 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조왕신이 강림하면 그는 아이처럼 작은 여러 개의 형상으로 변한다. 별똥별처럼 내려와 수많은 집에 불을 지펴주고 이렇게 불을 얻은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과 국, 그리고 익힌 고기를 먹게 되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리얼 신화 보강의 기록과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내용도 상반되죠. 여러 개의 형상으로 변한다라. 조왕신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건가? 글자 그대로의 뜻이라면 그런 거지. 별똥별처럼 내려와 수많은 집에 불을 지펴주고 조왕신은 직접 요리도 도와줬을까? 인간을 아주 사랑하는 신인 것 같네. 상반되는 단서 두 개. 둘 중에 뭘 믿어야 할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 책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여행자가 절 더 많이 도왔죠. 평소에 내가 귀찮게 한 것도 많은데 마침 이렇게 시간 날 때 음식 좀 대접하고 싶어. 어때? 내가 성의 표시 좀 할 수 있게 밥 먹을 시간 정도는 비워줄 수 있을까? 우와! 저분 자신만만하신걸? 자신감 넘치는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저분이 만든 요리 맛 좀 보고 싶어! 여행자, 먹어보자! 호의를 거절하기도 그렇지. 좋아, 가자. 언수 씨,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하세요. 다들 여기 와서 앉아. 아주 익숙해 보이네. 난 누룽지랑 여기 앉을게. 러러러 러러. 어서 오세요. 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향만 맡아도 알 수 있어. 이 사람 내 선의의 경쟁자가 되겠군. 너무 향긋해. 요리 전문점이 아닌 객잔에 이렇게 뛰어난 요리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숙박을 하든 요기를 하든 맛있는 요리를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곳은 명목상 객잔이긴 하지만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전 바빠서 이만. 언수 씨도 올해의 요리왕 대항전에 참가하시나요? 혹시 너도... 맞아요. 저도 참가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결승에 진출할 생각이죠. 요리 정말 맛있어요. 결승전에서 언수 씨 뵐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재밌군. 그래, 그때 보자고. 거야? 좋은 적수를 만난 것 같은걸? 응! 정말 좋은 요리사이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는 데다가 요리에서 듬직함도 묻어나는 분명 좋은 적수가 될 거야! 새물마을 부르건니와의 대결을 끝으로 아직 누구와도 결혼 적이 없어! 에이 뭘! 응? 누룽지! 너 뭐하는 거야! 누룽지다. 야, 각청이 제일 좋아하는 걸 훔쳐 먹으면 어떡해. 내 황금 새우볼. 어? 싹 다 먹어 치웠네. 내가 밖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 각청, 내가 꼭 갚을게.
괜찮지 않아? 오늘은 언소가 쏘는 날인데 다시 시키면 되잖아. 달라 달라.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면 다시 시킨다고 해도 그 마음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맛이란 감정, 음식, 그리고 분위기가 합쳐진 결과물이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듣고 보니 아주 정확한 평가네. 내가 갚을게, 각청.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떤 재료가 좋아?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아, 딱히 원하는 건 없지만 난처하게 하긴 싫고. 역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 어쩔 수 없네. 만들어줬으면 하는 레시피가 있어. 할아버지 메모에 적혀있던 오래된 레시피야. 문제 없어. 보여줄래? 리얼 항에 돌아가면 전해줄게. 여행자, 잘 먹었어? 우선 리얼 항으로 돌아가자. 가서 찾아야 할 물건이 있어. 집에 가서 메모 좀 가져올 테니까 이따가 만민당에서 만나자. 그래? 그럼 난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여행자, 너는? 좀 돌아볼래? 아니면 와서 쉬고 있을래? 내가 마침 여행자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향릉, 너는 먼저 볼일 봐. 응, 그래. 여행자, 이리 좀 와봐. 어떻게 해야 향릉이랑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각총이 이런 일로 고민을 한다고? 이상해?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야? 넌 자신감도 넘치고 유능해 보여서 뭐든 다 잘하는 줄 알았지. 그럴 리가. 향릉은 항상 친절해. 특히 이번에 내일도 도와줬고. 그러니까 우린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난 착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을 대하는데 서툴거든. 여행자, 네가 좀 가르쳐줘. 그래? 고마워. 그럼 이따가 보자. 좀 전에 각청이 쑥스러워한 거 맞지? 각청 성격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 우리 왔어. 일단 앉아있을래? 난 정리 좀 하고 부족한 식재료는 없는지 보고 올게. 와, 바로 물어보려고? 무슨 일인데? 네가 묻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떠넘기다니. 아, 그게 말이지. 좀 전에 망석액전에서 각청이랑 친해 보이던데. 너 각청이랑 친구라서 좋겠다. 맞아. 각청은 성격도 좋고 편하잖아. 다들 각청 같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우와, 대단하다. 난 각청을 처음 봤을 때 어려운 녀석이 왔구나 했는데. 그래? 난 처음 봤을 때부터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 좀 전에 객잔에서도 각청이 누룽지한테 몰래 먹을 걸 줬는데 너흰 못 봤어? 아이, 물론 우리도 각청이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지. 그냥 첫인상이 그랬다고. 첫인상... 너희 혹시 바다 쪽에 먹어본 적 있어? 그것도 처음엔 열기 어렵지만 구우면 정말 맛있잖아. 눈으로만 봤지 구워 먹어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네. 그럼 내가 다음에 구워줄게. 어쨌든 각청이 그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지 몰라도 조금만 친해지면 부드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게다가 누룽지가 각총이 좋아하는 걸 훔쳐먹었는데도 잘 돌봐줬잖아. 정말 고마웠어. 히, 그렇구나. 여행자, 내가 보니까 향민이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각청한테 살가웠던 건가? 당근이랑 꽃게는 있고 햄이랑 버섯도 있네. 각청이 어떤 레시피를 갖고 올까? 어?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 무슨 일이지? 으아! 엄청나게 큰 새다! 그 여자다! 무엄하다, 여자라니. 본 선인은 이름이 있거늘 류운차 풍진군이다. 류운차 풍... 이름이 정말 선인 같네요. 좋다. 이 소녀의 안목을 봐서 좀 전에 물에는 눈 감아주지. 여행자, 오랜만이구나. 보아하니 추걸절 때문에 바쁜가 보군. 하! 네로라 하는 여행자도 추걸절에 동참하다니 올해 주제 역시 만만치 않겠어. 음식과 강산 말씀이세요? 맞아. 추걸절 기간엔 각종 식자재가 잘 여물어 미식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지. 너희가 축제를 다채롭게 꾸미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미식이나 요리에 대한 재주와 발상은 나 역시 뒤지지 않는다. 특별히 인간들에게 나의 새로운 요리기계 장치를 선보이마. 요리기계? 그건 뭔가요? 요리기계 장치가 뭐야? 이번엔 그저 인사하러 왔으니 서둘지 말거라. 때가 되면 다들 알게 되리니. 특히 여행자, 너는 식도락에 대한 안목이 높은 것 같더군. 때가 되면 네가 본선에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지명 초청인 거야? 알고 있으면 그만인 것을 말해 뭐하나. 말은 모두 전했다. 속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으니 내 소식을 기다리도록. 그럼 나중에 만나지. 와, 정말 바람 같은 여자. 아니, 선녀. 아니다. 선조인가? 좀 전에 그분은 높으신 분 같던데 요리도 할 줄 아신대. 맞아, 맛있는 걸 좋아해. 여기서 다들 뭐해? 선인은 이미 돌아갔어. 아, 각청이다! 오래 기다렸지? 향민,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적어놓으신 레시피야. 원본은 반출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베껴왔어. 레시피는 할아버지가 옛 문헌에서 따온 건데 책이 좀 오래돼서 흠집이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 레시피에도 누락된 부분이 좀 있고. 괜찮을까? 오, 내가 한번 볼게! 좀 이따 연구해볼게! 수고 좀 해줘. 아, 저... 모두 계신가요? 이 목소리는...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근처에 물건 좀 사러 왔다가 술렁임이 느껴지기에 무심코 와버렸네요. 류운차 풍진군 말하는 거야? 좀 전에 나도 봤어. 거리에 직접 나타나시다니 참 바람처럼 빠른 선인이셔. 각청님도 보셨으면... 잠시 저에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 가무?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업무 관련 문제는 아니고 사적인 질문인데 괜찮으신가요? 사적인 일? 그럴 리가. 요즘은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적도 없는데. 괜찮으시면 여쭤볼게요.
류은차 풍진군께서 이곳에 한참 계시는 것 같던데 실례지만 혹시 그분께서 제 어릴 때 얘기를 하셨나요? 가무 어릴 때 얘기? 아니, 전혀. 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항상 말씀하시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저와 관련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봐요. 한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까지 물어보는데 각청 넌 가무가 저렇게 마음 졸이는 얘기가 뭔지 안 궁금해? 아,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물론이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가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면 타인이 참견해서는 안 돼. 그게 예의인 거고, 안 그래? 와, 멋진 말이야. 나도 설득당했어. 아, 각청님, 감사해요. 역시 각청님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뜻한 분이시군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에이, 어서 가서 일이나 봐.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각청님을 잘 부탁드려요. 이봐, 너... 헤이, 알겠어. 우리한테 맡겨.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봬요. 가무 말은 무시해. 얘들아, 나 뭔가가 떠올랐어. 좀 전에 그 친구님 덕분에 생각난 건데 조왕신이 선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 그럼 선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자. 어쩌면 사부님이 도움을 주실지도 몰라. 사부님이라면 네 사부님이 선인이라는 뜻이야? 응, 옥경대에 계셔. 같이 만나러 가보자. 사부님! 어? 향릉 왔니? 형할머니가 향릉의 사부님이었어? 정말 의외네. 사부님, 잘 지내셨죠? 잘 지낸단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시간을 내서 이 늙은이를 보러 와줬구나. 안녕하세요. 사부님, 사실 여쭤볼 게 있는데 조왕신이라고 아세요? 조왕신, 알다마다. 설마 조왕신이랑 아는 사이신가요? 그러고 보니, 오, 추궐절 기간이구나. 과연 나한테 조왕신에 관해 물어보러 온 거니? 네, 최근에 사건이 좀 있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서 그런 게지. 모두의 예상대로 너희가 말한 조왕신과는 아는 사이였어. 하지만 아주아주 오래전의 일이네. 주걸은 본디 선인의 의뢰였지만 선인의 일을 행하지 않는 리월 사람들도 이 의뢰를 흉내냈단다. 주걸이라는 이름을 빌려 다양한 명절을 만들어냈지.
달빛이 아름다운 날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했어. 후에 아망제군께서 한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이 명절들과 주거리라는 단어를 통합했지. 하늘을 통해 땅을 보고 달을 맹세하며 옛 시절을 회상해 현세에 비춰보고 함께하는 즐기는 명절. 그게 바로 주걸절이란다. 제군. 조왕신은 리월에 수많은 공헌을 했고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신 제군께선 절기마다 옛 벗을 추모하며 우정을 기리셨어. 아마 그 명절 중에는 조신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군은 전통을 중시하셨지. 안타깝게도 앞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건 우리 후손들의 몫이네. 각청아, 절대로 자책하지 말렴. 후손 중에 이렇게 전통 의례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면 제군께서도 분명 뿌듯하실 게야. 감사해요. 각청님! 어? 각청님, 은광님께서 부르십니다. 은광이 날?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내가 늦게까지 안 오면 은광이 있는 곳에 와서 날 찾아줘. 가버렸어. 일할 때 각청은 그놈한 표정이구나. 너희들 제군의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 맞아, 역시 예리하구나. 세상에 우연의 일치란 그리 흔치 않지. 사라진 명절과 옛 친구는 사실 같은 걸 말하는 거란다. 조왕신은 내 친구이기도 했단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그는 세상을 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마신은 불멸하단다. 조왕신은 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부님도 조왕신이 그리우시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 일이 있었지. 참 그립구나. 이 일을 각청이 조사하고 있다지. 그 아이는 뚝심이 있어서 자기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테지. 기운이 넘치던데 나도 힘을 보태주고 싶구나. 아쉽지만 직접 답을 주지 않을 거야. 그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말일세. 각청의 할아버지도 조왕신에 대해 연구했었지. 역시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구나.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물려받은 각청이 직접 풀게 하자꾸나. 평할머니는 각청의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 물론이지. 리월의 모두가 내 오랜 친구란다. 각청의 할아버지가 그녀만 했지. 그땐 젊었었어.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둘이 정말 똑같아.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용감히 실천하지. 리월은 내가 가장 아끼는 화분 같아서 보고 있으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번영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음 대가 자라나니 행복하구나. 가지에는 새순이 돋아야 나무가 푸르고 시들지 않지. 돌덩이를 단서로 이 일을 조사하려는 건 옳은 선택이란다. 그 거대 바위가 바로 소실된 조왕신상이고 그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을 게야. 그 바위를 보고 싶구나. 나도 데려가 주지 않으련. 직접 보면 단번에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몰라. 얘들아, 너희를 불러달라고 하려던 참인데 왔구나. 각청아, 거대한 바위에 변화라도 있었니? 바위 모서리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직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왜? 누가 몰래 깬 거 아니야? 아마 자연적으로 생긴 걸 거야. 우리 무기로는 꿈쩍도 안 했었어. 그럼 어떻게 깨진 거지? 그건 각종 속세의 것들이 조왕신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란다. 밥을 짓는 열기, 단란한 즐거움 같은 거 말이야. 모두 힘내렴. 진실은 곧 밝혀질 게야. 조왕신, 책에서 음식을 관장하는 신이라던데. 설마 누가 열심히 요리해서 바위에 금이 간 건가? 신상은 속세의 힘을 흡수할 수 있어. 조왕신이 진짜로 불과 요리를 관장한다면 요리할 때의 노고는 조왕신상에 전달되지 않을까? 이번 추걸절 주제가 나와 은광이 정한 음식과 강산이잖아. 요즘 요리대에 출전을 노리는 요리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던데. 페이몬의 가설도 일리 있어. 그리고 추걸절 기간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단란한 식사를 즐기잖아. 요즘은 어딜 가도 시끌벅적해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 리월이 시끌벅적해져서 바위가 갈라진 거라면 축제 열기가 무르익을 때쯤엔 완전히 갈라지지 않을까? 틀림없어요. 맞죠, 사부님? 한번 해보려무나. 네, 요리와 관련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대항전은 실내에서 예선을 치르고 실외에서 결승전이 열릴 거야. 분명 재밌을 테니까 다들 현장에 와서 결승전을 지켜봐줘. 결승전이 끝나면 조왕신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럴 수도. 난 이미 참가 신청했어. 분명 힘을 보탤 수 있을 거야. 응, 너처럼 뛰어난 요리사라면 결승 진출까지는 식은 죽 먹기지. 요리대회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배고파졌어. 기대돼.